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마처에서 한태주 네, 이 비리 수사팀의 외부 고문 변호사예요. 한태주 역을 맡게 된 김현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여기 다른 배우분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 안부를 계속 물어봐 주셔서 어제 만났는데 오늘도 잘 지냈지? 별일 없었어? 아, 따뜻해. 네,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한 몇 살쯤 어렸다면은 잘 안 와닿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찌릿한 그런 좀 코끝이 찡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도전하는 또 장르물이었고 제 인물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캐릭터여서 좀 우왕좌왕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잡아주시고 제 눈빛만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.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꼭 항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나는 어디만큼 와있고 또 후배들한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진짜 뭐 선배님처럼 나중에는 그런 선배가 되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유 너무나 훈훈하고 멋집니다. 그리고 김현주 선배님은 극중 태주처럼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으세요. 훨씬 태주보다 따뜻하신 분이시지만 네. 그래서 저희가 약간 말을 못하고 현장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좀 감독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런 면이 있으시고 현주 누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합니다. 연기적으로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여기서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면 저도 아 그런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할 때도 많고 또 여기 선배님들도 함께 촬영할 때도 그렇고 네, 감사합니다. 김현주 씨는 특히나 매 작품마다 진짜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내시잖아요. 큰 사랑 받고 요번에는 한태주라는 인물로 어떤 수식어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? 그래서 제가 인생캐를 했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아 이번에? 네네. 아 본인이 생각해? 네 근데 참 하나일수록 좀 어려운 인물이고 네.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멋있는 인물이어서 네.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채워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글쎄,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배우라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뭐 갈증이나 또 갈망, 로망 같은 것들이 늘 저한테 숙제처럼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장르물이어서 무조건 선택했을 리는 없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 한태주라는 드라마 전반적인 이야기도 너무 좋았지만 한태주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처음이라는 것은 늘 좀 설레고 저한테는 조금 미지의 세계였고 문을 열기는 쉽지 않았지만 인물에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김현주 씨가 어떻게 장르물 속에서 한태주로 변신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또 이 세 사람이 어쨌든 같은 사건으로 얽혀 있는 관계인데요.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한 뒤에는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드라마 전체를 보았을 때는 또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본 것이 진실인지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